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 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아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오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으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강사 선교 가족들, 우리 중동부 가족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세상에 나왔는데 울지 않고 입을 꼭 다문 채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상할까요? 유치원생 꼬마 어린이가 길을 가다 돌멩이에 걸려 넘어져서 피가 나고 있는데 입을 꼭 다문 채 침묵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상합니까? 건강한 아기는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큰 소리로 응애 응애 우는 것이 정상입니다. 어린아이가 길에 가다가 넘어져 다치면 엄마의 이름을 부르며 엄마 엉엉엉 우는 것이 정상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된 성도님들 우리 친구들도 뜨겁게 큰 소리로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소리 내어 기도하면 눈치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허어 저 사람 왜 이렇게 오버하는 거야? 허왜 이렇게 유난던데 아우 자기만이 기도할 줄 알아? 허유 정말 주책이야 주책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기도의 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 안에서의 기도 소리는 우렁차고 그 기도 소리에 힘이 가득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강서 교회 그리고 우리 중동부 안에서는 날마다 그 어느 교회에도 없을 정도의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강서 성결 가족들, 중문보 가족들을 위한 서로를 위한 중보소리의 기도가 온 교회 안에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29장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에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비참한 처지에 있는 동족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를 보낸 이유는 이것이었어요. 비록 이방의 포로가 되어 견딜 수 없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신앙과 그에 입각한 믿음의 삶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참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곁을 찾아오게 됩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로는 건강의 연약함으로 인한 어려움, 때로는 주위 사람들, 내 친구들과의 관계적인 어려움, 그리고 요즘처럼 전혀 예상치도 못하는 코로나19와 같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어려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고파여 가나한 땅을 향해 걸어가다가 끝이 보이질 않고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홍해 바다를 만난 것과 같은 그런 사면 초과의 상황에 빠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겠습니까? 마구마구 엉켜있는 실뭉치는 손을 대면 될수록 더욱더 얽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 꼬입니다. 그런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힘으로 손대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는 더욱더 커집니다. 더욱더 복잡해지기 마련이에요. 우리에게 말 못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할수 있는 한 가지, 우리가 온맘 다해 해야 하는 한 가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울부짖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크게 아멘 할까요? 아멘. 아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왜 하나님께 소리 내어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가 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부르짖어야 하는지 그 이유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 이유들을 하나하나 묵상하며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좋아요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며 우리의 기도 소리가 작아져 있다면 더욱 더 뜨겁게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길 원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길 원해 하세요.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친히 들으시며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해하세요. 이런 분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제하기를 원해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길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이 방문을 꼭 걸어 잠그고 아무리 봐도 걱정과 근심이 있는 것이 뻔해 보이는데도 아빠 엄마에게 아무 말 없이 혼자 스스로 눈물 짓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부모님, 그 아빠, 엄마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할 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동바동하고 있다면 우리 아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가슴 아파하십니다 안타까워하세요. 마음 아파하세요. 내 아들이, 내 딸이 나한테 왜 기도하지 않지? 나한테 부르짖어야 되는데 나한테 다데려놓아야 되는데 왜 혼자 끙끙 앓고 있니? 가슴 아파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를 듣길 원해하시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기를 원해하시는 그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하는 그런 귀한 주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르지으며 기도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사랑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온 마음으로 구하는 사람을 오늘도 만나 주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만나 주세요. 그 사람에게 하나 님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끝없는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찾는 그 사람에게. 성경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는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곳곳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되게 보이리라. 성경은 곳곳에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곳이 기도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맞닿는 그 자리가 바로 기도하는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부르지어 기도하는 그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다쳤던 것들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울부짖으면 생각지도 못한 기적이 우리 눈앞에 활짝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기도하는 자에게는 천국을 허락해 주시고 그 자리에서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를 친히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친히 만나기를 원해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날마다 우리를 만나고 싶어하시는 하나님을 온마 다에 구하는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먼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길 원해하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를 그 기도의 자리에 서 만나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자유를 허락해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고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그곳에 모여서 서로 잡혀 있던 곳에서 그 다시 돌아오게 하드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6.25 전쟁이 끝난 지가 언젠데 지금 전쟁터가 웬 말입니까? 네, 우리는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혼잡하게 만드는 온갖 소음들, 온갖 세상의 소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 소리들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악한 영들이 우리의 영을 사로잡아 진리가 진리인 줄 모르게 만들어요. 마치 일리가 있어 보이는 말들로 우리를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헷갈리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무거운 짐을 계속 지게 만들고 견디도 못해 견디다 못해 쓰러지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러한 영적인 치열한 전쟁터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이런 곳이에요. 어지럽고 힘든 곳.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반대로, 천국은 우리가 믿고 가길 그렇게 소원하는 그 천국은 어떠한 곳인 줄 아세요? 천국 역시 조용한 곳은 아닙니다. 천국 절대로 조용한 곳이 아니에요. 하지만 세상에 듣기 싫은 소음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소리들로 북적북적거립니다. 세상은 듣기 싫은 소리지만 천국에서는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천천만만에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 찬양하고 수많은 천사들이 온갖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씀합니다. 천국은 이렇게 절대로 조용한 곳이 아니랍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시끄러운 교회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사람의 생각으로만 가득 찬 교회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만 가득 찬 교회. 이 교회는 무슨 소리로 시끄럽느냐? 싸우는 소리로 시끄럽습니다. 남을 험담하는 소리로 시끄러워요. 남을 헐뜯는 소리로 시끄럽고, 시기하며 질투하는 소리들로 시끄럽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만 바라보며, 사람으로만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이런 소리들이 끊이질 않고 교회의 존재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찬 교회입니다. 두 번째 시끄러운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부흥하는 교회. 이 부흥하는 교회는 왜 시끄러운 줄 아세요? 기도 소리로 시끄럽습니다. 찬양하는 소리로 시끄럽습니다. 남을 어떻게 해서든지 칭찬해주려고 시끄럽고요. 남을 어떻게든 높여주길 원해서 시끄럽습니다. 남을 감사 주느라 시끄럽고요, 사랑한다는 말이 끊이질 않기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너무 대단하세요. 이런 소리들로 가득 차기 때문에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소리들로만 가득하기에 이러한 소리들은 그저 아름답기만 합니다. 바라보기 좋기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무거운 짐으로부터 참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포로와 같이 꽁꽁 세사들로 묶었을지라도, 세상의 돈과 명예와 관계와 여러, 것들, 여러 가지 것들로 여러분들을 꽁꽁 싸매었을지라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참 자유함이 허락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기도할 때에 우리는 천국을 허락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는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찬 교회가 아니라 부흥하는 교회, 참 자유함을 얻는 교회로 우리는 거듭날 수 있습니다.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머무를 때 말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함으로 세상이 줄수 없는 참된 자유함을 얻는 그리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사랑하는 강사성교회 가족 여러분, 사랑하는 중동부 가족 여러분, 세상이 많이 어렵습니다. 정말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죠. 가게를 운영하시거나 직장 다니시는 우리 성도님들. 엄마, 아빠들, 학교를 다니는 우리 친구들,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어느 하나 어렵지 않은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담대하게 다짐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이 불황이면, 세상이 어려운 불황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호황을 맞이하는 계기로 삼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어렵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기회를 잡고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우리 승리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어렵다고 우리도 함께 좌절하고 넘어지면, 쓰러져버리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넘어져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며, 일어나야 되며, 아무리 세상이 어렵다고 해도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가 불 기도의 불꽃이 꺼져가는 이 마지막 때에 기도의 불기둥을 멋지게 세움으로 높게 세움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길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아 때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10편, 50편, 15전의 말씀에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 그리고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이 열방을 든든히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다음 주한 주간 시작할 텐데, 텐데 이한 주간 또한도 하나님의 그 기도의 자리에 몸을 며어 어떠한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좋아 여러분, 우리 강서교회 중도부가 될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의 기도 소리가 작아져 있습니까? 기도의 불꽃이 식어지고 있진 않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새롭게 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참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 주님. 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래서 응답받는 우리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과 변치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들로 아파하는 성도님들, 친구들이 있다면 괴로움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친구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